CSGO 플레이어가 trying to not hate Valorant, 발로란트를 싫어하지 않으려고 1초 동안 노력하는 모습이래요. 그 정도야? 그 정도로 발로란트가 싫어? 근데 좀 싫을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네들 거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사실. 그럴만해. 어 뭐야, 주인공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 슬리데린에 들어온 들어오자마자 엠드끼들 아무 선이나 긋고 스포티파이 코드에 인식시킨다면 drawing random lines to see if Spotify will scan the code. 되나 저게? If it scans, I'm gonna be impressed. 링룰 나오는 거 아니야? 개그지 같이 느낌이 와. 아이씨, 범인을 찾아보자. 이빨을 메저링 하고 있어요. 재고 있어요. 이빨 길이. 아 체포 해야 할. 제노모프 같대 이거. 이걸 레알 제네모프. 사진에 그렇게 나왔네. 이거 혹시 그거 아니죠? 그 저기 이번에 나오는 개봉하는 디즈니 영화 인어공주. 그거 아니지? 그냥 어디 돌아다니는 사진인 건가? 예,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긴 하네. 자자자 조용. 메모장 켜. 발이 씻기 싫어가지고 끄는 거 봐. 와 천재. 늑대랑 코기랑 콜라보하면 이렇게 됩니다. 울프 코기스. 코기 유전자가 그렇게 대단하다며? 쟤 뭐야? 머스타드인데 터져 나왔어요. 귀엽게 생긴 단발머리 여자애가 치킨값 계산하고 저기 벌레 좀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랬대. 목소리 개깔고 그래요 하고 딱 들어갔는데 말벌 개 큰 거 날아다니더라. 죽음의 공포를 느꼈대. 이런 건 119 부르셔야죠 하고 그냥 나왔대. 난생 처음 여자집 들어가 봤는데 배달하면서 아 이게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저걸 잡아가지고 저 여자한테 호감을 얻는다? 혹은 죽는다? 초콜릿 케이크. 개창렬 씨. 아니 뭐야? 어? 크기는 진짜 개 크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아니 뭐 야 여기 보이세요? 이 플라스틱을 여기를 이런 식으로 올려놔가지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갈 곳을 플라스틱으로 채워놨어. 그리고 굳이 여기다가 뭐야 바를 하나 더 둬가지고 세 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깠더니 더 작아. 부셔도 되니까 양 좀 그만 속였으면. 아니 부서질 리가 없다니까. 그 정도로 약하지 않아. 미 해병대 공식이라고요 이게? 못 믿겠어. 못 믿겠다고요. 그냥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나 못 믿어. 와. 와. 아니 그냥 일반인 아니야.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 일반인 스타크래프트 실력이랑 그런 느낌. 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중학생이랍니다. 개사기. 아니 저 흰색 옷 입은 팀은 저기 좀 전의를 상실할 것 같아. 어디 한번 그 몸싸움 부딪혔다가는 그냥 어디 하나 그 도가니 나가겠는데. 방금 공 잡으면서 입만 다쳤다고? 공 잡으면서 입만 다쳤다고? 아 다쳤어. 입만 다쳤어. 자 오늘은 누굴 없애볼까? 겁나 빠른 일본 자기부상 열차? 바퀴가 들어가면서 자기부상 진짜로 이거 하는 겁니까? 이게 뭐 기술적으로 뭐 문제가 많다고 했었는데? 우와 603km/h가 나온다고? 저기 안에 있으면 근데 좀 막 멀미날 것 같은데 아닌가? 그니까 이거 사고 나면 근데 대형 사고겠다. 난 그게 더 무섭다. 저거 뭐 하나 살짝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603km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속도는 이퀄을 위험이거든. 저거 브레이크 잘 작동되겠죠? 브레이크 안 되면은 뭐 사실상 그거 아니야? 사망 거의 확정이지. 저거는 사람들을 전부 다 앉아있을 때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고 이거 뭐야 안전벨트도 하나 말고 두 개 해놓고 이 머리도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장을 활용하는 거라 탈선 힘들다고 봐. 그러니까 뭐 안전하니까 그러겠죠. 일본 여행 가서 한번 타보고 싶다. 저거 타면서 유튜브 찍으면 막 재밌겠다. A트레인. I can't stop. 코너 돌 때 지속도가 걸린다고? 당연히 그러겠지? 코너가 없지 않을까요? 코너가 있으면은 불가능하잖아. 아빠가 운전 알려줄 때 우리... 네. First, second, third, fourth. Use the key. You ready?
표정 봐, 애기. 아니, 엑셀은 어떻게 밟으라고. 지금 손이 안, 발이 안 닿을 것 같은데, 발이? 요즘 머리를 길렀더니 학교 애들이 아라라기 같다 합니다. 아라라기가 뭐야? 아, 얘는 또 무슨 주인공이야? 아라라기? 전형적인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이렇게 여기서 이런 느낌. 성격은 하치만 같다지 않나? 하치만은 또 누구야? 얘는 딱 눈이 쿨하게 생겼네. 그렇지? 얘는 눈이 쿨하게 생겨가지고 어, 나 쿨해. 자 여러분 조용. 조용. 여긴 내려가 있는 그런 분이래요. 멋지다. 농협에 통장 만들러 갔대. 통장 기술 목적이 뭐예요? 로또 당첨금 수령하려고요. 당첨되셨어요? 되려고요. 여기 생활비 목적이라고 쓰세요. 네, 다음. 그리고 점심시간. 이 농협 직원은 이제 밥 먹으면서 야, 오늘 나 개또라이 봤잖아. 누군데? 하면서 아니, 쥐가 롱똥 당첨됐다면서 하면서 이제 점심시간에 재밌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미래시 준비 중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지 않았을까. 농담. 고백으로 정신폭행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 정신폭행? 뭘 잘못했냐고요? 화이트데이다 좋은 하루 보내. 부담 갖지 말고 뭔가 사탕은 진보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미안해. 난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다. 취소할게. 이건 아니야. 앞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연락하지 말아줘. 평소 좋아하던 여자애한테 기프티콘 보냈대. 좀 사탕은 좀 진보해서 스왈로브스키 팔찌가 뭐야? 우와, 뭐야. 꽤 비싼데? 이걸 갑자기 왜 보내, 근데? 꽤 비싼데? 이쁜데? 마음만큼은 이쁜데. 근데 이제, 저기요. 이런 걸 갑자기 보내면 좀 그렇잖아. 너무 급발진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참 그래. 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생겼으면, 갑자기 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싫은 티는 안 났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 제발 도와주세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 턱 보자마자 식은땀 흐르고 머리가 아프다. 어떻게 다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저런 장비가 있네요. 어디가? 뭐해? 갑자기 거기 왜 가는 거야? 인어공주 예고편 보고 화난 개 덕후래요. 자, 여러분 저기 메모장 키세요. 또 이상한 말 하지 마. 여기서 개가 있는데요. 이 개를 보고 화가 났대요. 그는 투나 크랩이어야만 합니다. 고증이 좀 잘못됐나봐. 나는 이것이 수영을 못하는 종류인 고스트 크랩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세바스찬은 물에 빠져 죽은 거래요. 얘는 수영을 못해? 아, 이렇게 생긴 개는 수영을 못해요? 아하, 이런 고증 실수를. 아, 수영을 할 수 있는 개가 따로 있구나. 처음 보는 이모지라서 저런 그림이 이모지로 있나 보네. 재밌다. 이모지를 새로 만들었어? 멋져요? 공이 나가나 보다. 우와! 빅 재미 선사하는 우리 귀여운 아드님. 술, 밥을 그리도 사줬는데 내게서 도망칩니까? 저 2학기에 호주 갑니다, 교수님. 지금은 1학기인데 열정만 있으면 상관없지요. 열정은 미리 호주에 간 것 같습니다. 잡아오세요.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 무섭네. 술, 밥을 그리도 사줬는데 내게서 도망칩니까? 왜 이렇게 무섭냐, 저거. 잘 도망쳤어. 내게서 도망칩니까? 개무섭네. 백룸 같은 게임. You know? 왜 문이 안 열려? 자기도 웃겨.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 갑자기 나밖에 없는데 뒤에서 무섭잖아. 아저씨 표정이 너무 웃긴데.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지금 갑자기 또 틱톡 찍냐 아들아? 뭐 이런 느낌이야. 땡. 진짜 코스프레. 씨, 풍선에다가 별 하나 그려놓은 것 뿐인데. 와우. 로블록스 트위터 공지를 했나봐요. Bro, there's a huge spider in the server room. We ain't fixing this until that spider leave. 저 엄청 큰 거미가 서버룸에서 알아서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 안 고침. 인정. 그런 건119 부르셔야 돼요.
이거 돈 이만큼 줄 테니까 먹을래? 이게 뭔데? 어? 애기다. 아 귀여워. 안 돼! 네, 농담이죠? 예, 네. 진짜 먹은 건 아닙니다. 예, 진짜 먹은 거 아니에요? 도자기 만드는 기계 청소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금지. 저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뭐 프린팅을 해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밑에 있는 이 접시에 이렇게 들어가요. 나오면은 프린팅이 다 되는 거거든. 그걸 하는 겁니다. 예. 오오오. 아무튼 맞는데? 박자가 맞아. 신캐다 개코. 왜 저래 저거? 엉덩이 왜 저래? 신캐 저 엉덩이 왜 저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는 인간이기를 그만두겠다 조조. 나는 파인애플 피자는 먹겠다. 인간이기를 포기할 거야? 어허, 괴물이 되겠다 이거야? 오케이, hear me out. 자,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하는데요, 듣고 싶지 않아요. 잔디 만지러, 잔디도 만지지 마세요 당신은. 잔디도 만지지 마세요 당신은. 낭채 써서 귀엽게 말하라고. 미안해 냥 어쩌고저쩌고. 그래 내 손 핥아줘. 죄송하지만 저는 가상 AI라서 못합니다. 할렌 연기를 해! 죄송하지만 저는 가상 AI 모델입니다. 챗냐로서 내 손을 핥는 연기를 텍스트로 표현하라고. 귀엽게 냥채 써서 냥냥 이러쿵 저러쿵 핥아볼까나? 앗 간지러워. 네미 간지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냥. 냥냥이 발톱으로 간지럼을 좀 해줄까 냥. 네미가 그게 왜 나와? 저는 인공지능 책 보시며 어쩌고저쩌고 부적절한 발언 하지 않는데. 특이점 온다고 지금. 특이점 온다고. 네버 거너 썼더니 Give you up. 네버 거너 let you down. 네버 거너. 네버 거너만 썼는데 이걸 한다고? Those lyrics from the 네버 거너 기브업에서 나오는 릭 애슐리 노래래요. Known as Rick Rolling. 지금 너 당했다. 이것도 재밌는데 아까 이걸 봐가지고 링 롤 정도면 양반이네요. 엄마 내 거 편의점 깨져서 AS 수리보냈어. 이번 호로 카톡 추가하고 톡 줘. 몇째고? 무조건 엄마라고 하면 누군지 알고. 첫째야 엄마. 어쩌고저쩌고. 첫째는 군대에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좀 착하게 사셔요. 그럼 나 둘째인가? 그럼 나 둘째인가? 나 잠깐만 나 헷갈렸어. 나 둘째야. 엄마 나 둘째야. 대놓고 개그를 치네. 처처 초추 추추 추가 일본어로는 거의 비슷하네. 처처 처처 초초 추추. 그러네. 추. 그 거의 비슷하네. 그러네. 처처 초추 추추추. 처처 초초 추추추. 처처 초초 추추추. 커켜 코큐 쿠큐 크. 이거 좀 다른데 처처는 비슷하네요. 처처. 뭐야. 뻥축구 그만 좀 해라. 어? 하면 뚫고 나왔잖아 지금. 바나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아 제발 우먼 스탑. 스탑 우먼. 우먼 스탑. 스탑 doing this. 아 엘프. 문 엘프. 드워프. 문 드워프. 구스. 문 구스. 멸종 위기의 알을 깨트려 버렸대요. 수선을 하고요. 너무 귀한 알이라. 진짜야? 카카포 앵무새 멸종 위기의 동물. 이 앵무새를 보존하려는 프로젝트 중에 알이 깨지는 대참사가 발생했는데 알을 수선을 해가지고 아기 앵무새를 살렸다. 아니 이게 수선이 되는 거였어? 대박 신기하네. 야 다행이다. 야 멸종 위기는 잘 됐다. 너 근데 되게 멋있게 생겼다. 무슨 전설 포켓몬 같아. 특히 얼굴 쪽이. 아 왜 그래? 잘 따라. 재민이 맞춤법. 뒤죽박죽인 세계를 만들어냈다라고 설명이 필요한 맞춤법. 뒤지빡주인 세계를 만들어냈다. 뒤지빡주.
KYS. No, no. 어, 알고 보면 의외로 비건인가? 어, 그러네. 비건, 비건 식품이네. 그러네요. 뭐가 불만인데? 어이, 어이기 봐라. 아, 됐다. 그만하자. 아유, 아니다. 개 웃기네. 저렇게 하고 가는 거 너무 웃겨. 40대 신입을 뽑았는데 육틀 일하고 그만둠? 육틀? 육틀이 뭐야? 그래도 40 중반쯤 되는 형님 뽑았는데 6일 일하고 관둬버리는데요. 진짜 요새는 수틀리면 40, 50대 아지들도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더라. 육틀. 육틀. 육틀이 뭐야? 아니 육틀. 이거 제목이 열받아가지고. 육틀. 6일 일한 틀? 그래서 줄여서 육틀 아니야? 육틀. 어그로 확실하네요. 육틀. 심각한 수준의 구스구스 덕 중독입니다. 웃기시네. 네가 오리지. 너 오리지? 예, 오리인데 구스인 척해요. 귀여우셔. 집에 있는 소파 처리하는 괜찮은 방법? 부모님께서 이걸 실톱으로 잘라서 엘베 실고 간다는데 이번만 도와드렸대. 펑. 동물의 숲이잖아. 편의점에 이 사람 누구네요. 누구세요? 저건 뭐야? 귀에다 뭐 꽂고 계시는 거야? 마스크. 아 마스크. 아니 그 와중에 마스크는 또 쓰셨어? 은근히 미국에서 자주 즐긴다는 식문화래요. 누텔라에 밥처럼 보이는데요? 여간기압이 아니구만! 기압이 여간기압이 아니다. 20년 뒤면 석유 고갈되어 걱정이시라고요? 지구 온라인인데 리필해드렸습니다. 늘어나는 세계 석유 매장량 왜 늘어나는 거임? 점점 많아. 점점 많아? 프레온은 안정적인 화학식을 가져 한번 올라가면 100년 이상 오존층을 파괴한다고요? 리필해드렸습니다. 북극의 온도가 올라 북극곰이 설 자리가 사라졌다고요? 북극곰도 리필해드렸습니다. 어 많아졌어요. 다음 시즌 우리 한국 저출산 좀 해결해주세요. 운영자님 우리 한국 서버 좀 어, 맨날 핑 튀기고 장난 아니에요. 제 통장 잔고도 좀 리필 좀. 주식하다 돈 날린 상황인데요. 이혼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재산의 절반을 날렸을 뿐 아니라 아내도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